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오늘 경마의 정필봉입니다. 1월 13일 일요일 1월 2주차 1위 경마 예상입니다. 자, 지난주 1위 경마도 좋았죠. 물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연속 대승을 거뒀던 필봉이었는데요. 지난주 일요일도 자, 총 6개의 경주 적중이 나오는 가운데에는 자, 엑스파일 승부로 때려드렸던 아름다운 탄생의 병사봉 45.1배 제대로 때려먹으면서 또 이길 수 있는 기틀을 마련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 일요 경마도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자, 토요일 경마와 일요일 경마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중배당, 저배당 쪽에서 많은 배당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일요 경마도 자, 우리는 재미있게 붙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1위 경마 필봉이가 준비한 승부경주 4개가 있죠? 4경주, 5경주, 그리고 8경주와 10경주 총 4개의 경주를 준비했는데요. 4경주와 8경주는 B급 승부경주입니다. 그리고 5경주는 X파일, 배당으로 때려드리는 X파일 승부. 자, 10경주는 A급 메인 승부로 준비해놨으니까 끝까지 함께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1경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호흡은 1300m 마련 경주인데요. 요번 경주는 1번 라스트 무대, 그리고 11번 슬러거 2000, 10번 대권. 3파전 구도로 압축이 될 것 같아요. 워낙 상태가 좋습니다. 1번 라스트 무대, 자, 이번에 또 한 번 더 때리기 위해서 49조 지형철 마방에서 무지무지하게 칼을 갈아놨죠. 자, 직전 경주도 1300m 유승환 기수가 9번 게이트에서 외곽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아마 외곽을 돌지 않았다면 머리 승부 가능했을 것 같아요. 외곽을 돌았기 때문에 외곽 돈만큼 졌는데 오늘은 1번 게이트에서 제대로 승부수를 던진다면 1번 라스트 무대는 축입니다. 웬만하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10번 대권 상태 너무 좋죠. 자, 요 10번 마필 대권도 자, 직전 경주 비인기 마였어요. 승군전이었기 때문에 비인기 마였는데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번엔 직전 경주는 준비가 덜 돼 있었더라면 이번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 승부주교로 중부장하고 출전하고 있는 10번 대권 강공은 필연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11번 슬러거 2000, 요건 지난번에 또 빼먹은 마필이었죠. 완전히 풀빵이었는데 걸어다녔어요. 마지막에 들어올 때는 완전히 걸어왔습니다. 뒤에 앰뷸런스하고 같이 손잡고 걸어들어왔는데 슬러거 2000 오늘은 경주 거리를 1300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적정 거리에 나왔죠. 직전 경주는 1800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를 팔렸다 할지라도 슬러거 2000이 승부 자체를 할 수가 없었고요. 오늘은 자, 11번 슬러거 2000 웬만하면 왔다. 자, 1번 10번, 11번 3파전 경주로 압축 가능한 1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경주도 자, 신양아필들 간의 접전 경주예요.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 5번 인디서티, 6번 길손, 7번 미라클 축제, 여기에 9번 레인보우, 그리고 1번 늘푸른 아침. 이야, 가장 문제는 2번 헤루카. 많은 마필들이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데 이번 서울 2경주 배팅 세게 할 수 있는 경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호명해드렸던 마필들이 상태가 좋은데 마방의 승부 의지까지 우리가 또 엿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많아요. 레이스 흐름이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1000m 경주에서도 검증이 필요한 상황 속에 선행마가 선행 경합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차 잘못하는 순간 크게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이 경주는 배팅 세게 할 수 있는 경주는 아니고요. 차분하게 소액 배팅으로 자,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 이 경주는 마필들의 능력 또 마방의 승부 의지 여기까지 우리가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고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소액 배팅으로 즐기시길 당부 말씀드리는 이 경주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배팅을 할 때 좀 재미있게 노려볼 수 있는 마피는 아마 인기 한 4, 5위권 되지 않을까요? 9번 레인보우킨 이 마필 갖고 한번 승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이 뛸 것 같습니다. 짐도 꽉 차 있고요. 또 오늘 목요일날 오늘 아침에 조교를 시키다가 방마가 됐는데 이 마필이 혼자 날뛴 게 아니고요. 바로 집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집에서 다시 끌고 나와서 조교를 시키는데 신발이 무지매에게 좋습니다. 9번 레인보우킨
이런 마필들이 줄어주면 중대당 엮어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경주 혼합 4군 1300m 마련경주인데요. 자, 8번 스페셜키 그리고 2번 듀구실러 여기에 3번 컨커링 더 윈 세 마리의 마필이 배당판을 쥐고 흔들 것 같습니다. 8번 스페셜키 같은 경우에는 순발력과 지구력이 있고요. 또한 최근에 상승세 두드러지고 있죠. 꾸준히 자기의 걸음이 나오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결정력이 부족했던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누가 탔나요? 조경호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자, 방춘식 기수가 기승을 해서 안 됐고 김혜성 기수가 기승을 해서도 안 됐습니다. 이제 급하죠. 대유진 마방에서 이제 급합니다. 조경호 기수를 기승을 시켰다. 요거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8번 스페셜 키를 놓고 때리는 거 맞고요. 자, 컨커링 더 윈. 하만식 기수가 선행을 뽑아버리면 웬만하면 안 지죠. 자, 지금 선행마가 뭐 있습니까? 몇 마리 없습니다. 6번 컨커링 더 윈이 가려고 맘먹고 때리면 6번 선행 나갈 수 있죠. 그러면 버티기 가능하다는 점에 자, 6번 관심 갖고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듀쿠실러. 요 마필도 뭐 막판 추입으로 날라오는 마필은 맞습니다만 지금 선행 2번 듀쿠실러는 경주거리가 좀 길수록 그러한 유리한 이러한 마필이기 때문에 힘으로 뛰는 마필 2번 듀쿠실러 요 마필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복병은 10번이죠. 비노스프리모. 요 10번 비노스프리모가 데뷔 후에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마필은 외측으로 이렇게 삐져나가는 이러한 사행기 악벽이 있는데 아마 10번이 선행을 나가서 그냥 한 바퀴 돌아버리면 이런 마필들이 또 의외로 배당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10번 비노스프리모를 배당 마필로 한번 꼼꼼히 체킹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경주와 5경주 연속해서 승부로 이어지죠. 4경주는 첫 번째 승부 경주 B급 승부 그리고 5경주는 두 번째 승부 X파일 승부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4경주가 오늘 경주 중에 또 첫 번째 승부 경주 아닙니까? 자, 이번 경주도 상당히 재밌어 보여요. 지금 글쎄요. 인기마 필들보다는 오히려 비인기마가 더 좋죠? 인기마들이 맛이 좀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경주는 인기마를 싹 자르고 공략을 해야 되는 경주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가져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무작정 인기마 자르고 승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인기마 중에서 그나마 자 마필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베스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마필을 안고 갈 수밖에 없고 하지만 이번 4경주는 무조건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 인기마들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노림수를 줄 만한 마필이 누가 있습니까?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데뷔한 이후에 한 번도 입상에 성공을 못했죠. 계속해서 때리고 안 가고 안 가고 안 가고 준비가 그만큼 안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준비가 너무나 잘 되어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왔어요. 그냥 와 있습니다. 자, 일요일 4경주. 얘는 그냥 왔는데 꼬랑지만 보면 되겠죠. 자, 왔는데 꼬랑지가 누구냐. 그 꼬랑지도 인기마가 아니고요. 비인기마에서 찾아볼까 합니다. 그래야 또 높은 배당 나오죠. 그만큼 비인기 마필들이 너무나 준비가 잘 되어 있고 훈련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4경주는 노려야 된다. 더군다나 아직까지는 이제 검증이 필요한 신예마필들 아닙니까? 자, 한번 입상했다 해서 얘가 머리칠 거예요? 또 인기 말까요? 그건 절대 아니죠. 왜냐? 신예마필들은 어느 한순간 심이 차고 어느 한순간 마필이 변화가 오는데 바로 그런 마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4경주 무조건 터졌다. 이번 경주는 배당으로 때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 2주 4경주, 필봉이와 함께 한구라 멋있게 배당으로 때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5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m 마련경주예요. 자, 4경주 첫 번째 승부에 이어서 이번 5경주 두 번째 승부처인데 X파일로 모십니다.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엑스파일을 모시죠. 자, 이번 교주 출전하고 있는 1번 대방연출부터 12번 왕포까지 안 되는 마필이 없습니다. 다른다고 봐야 돼요. 아직은 검증이 필요한 이러한 그 경주 편성인데, 출전한 마필들이 물론 데뷔전에서 우승한 마필도 있고 또 실전을 경험하면서 걸음의 변화가 찾아오고 있는 마필도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신의 마필들은요, 훈련을 시켜오는 과정에서 하루가 틀리게 마필들에게 변화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변화가 왔을 때 그 마방에서의 승부 패턴까지 우리는 읽어야 되겠죠. 무조건 때리는 거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대구라 큰 배당으로 멋지게 한구라 때려봐야죠. 왜냐? 자, 지난주에 필봉이가 서울, 부산 총 4개의 엑스파일 승부를 가져갔습니다. 자, 금요일 엑스파일 승부에서 샌드킥의 캐터필드 69.4배 제대로 먹었어요. 토요일날 자, 또 필봉이 가져갔던 스카이워크 복병마필 아닙니까? 3번 뛰었는데 3번 다 바닥을 긁고 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 팔렸죠. 자, 스카이워크를 필봉이는 조교 때 최고 최강마로 조교 최강마로 엑스파일로 때렸습니다. 자, 결과는 41.0배 또 한구라 했어요. 1위 경마에서는 두 개의 엑스파일을 가져갔습니다. 서울 하나, 부산 하나. 서울 엑스파일에서는 아름다운 탄생을 놓고 머리 팔렸던 병서봉 45.1배 또 두들겨 폈죠. 그리고 부산 엑스파일 경주에서 필봉이가 노리고 노렸던 봉호동. 봉호동을 한리와 함께 한방막권으로 때렸습니다. 94.5배예요. 자, 필봉이는 목이 터져라 응원을 했는데 마지막에 내 측에서 봉호동이 그린 것 같이 날라들었는데요. 아쉽게 정말 1mm 승부였죠. 막권 한 장 차이 승부 쳤습니다. 그리고 대기가 되고 말았어요. 3번, 2번, 1번으로 정말 너무나 억울했던 그러한 부산 엑스파일 승부였는데, 오늘 서울 5경주에서는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복병마필들, 바로 샌드킥, 여기에 스카이호크, 또 있죠? 아름다운 탄생, 그리고 봉호동과 같은 마필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필봉이가 갑자기 흥분을 하고 있는데요, 팬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고 재미있고 빨리 2여일 5경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정말 멋있게 한구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마필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6경주 국산 육군 1400m 마련경주입니다. 자, 이번 6경주에 출전한 마필들, 2번 타임투파티, 여기에 5번 최종병기, 7번 지구개별, 9번 파비우스, 요 세 마리의 마필이 가장 눈에 띕니다. 그리고 3번 대북말리가 윤영민 기수인데요. 자, 영민이가 할 줄 아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추임마 갖고도 안 돼요. 또 선임마 갖고도 안 됩니다. 하지만 선행마 갖고 돼요. 왜냐? 선행마 갖고 죽기 살기로 밀고 나가서 버티면 되죠. 선행마를 탔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배당 기수는 윤영민, 또 전도경, 황순도, 그죠? 요런 기수들은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찬스, 여기에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이번에도 이 3번 대북말리 선행 나갈 수 있는 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마필의 능력상 9번 파비우스와 5번 최종병기, 2번 타임투파티, 그리고 7번 제국의별, 이러한 마필들이 워낙 걸음의 변화가 뚜렷하게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는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물론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 부진마기 때문에 크게 세게 인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하니까 이런 편성에서 자 입사권 한자리를 차지해주고 상위군인 5군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필봉이가 노립수를 줄 수 있는 세력들은 2번, 5번, 7번, 9번 네 마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7경주는 국산 4군 1700m 별정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6번 히트앤런
강추인 것 같아요. 500kg가 넘는 거구의 마필인데, 매니피의 자마죠. 자, 이 매니피의 자마들이 상당히 잘 뜁니다. 아, 정말 지금은 완전히 이제 평정을 했어요. 매니피의 자마들이 완벽하게 평정을 했죠. 서울 경마장 그리고 부산 경마장 싸그리 지금 장악을 했는데, 자 이번에도 6번에 히트했는 요 마필이 또 한번 머리승부 가능한 그런 편성을 만났다. 문제는 경주거리가 1700m이기 때문에 늘어난 경주거리를 과연 극복을 해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박태준 기수가 이 시트에는 갖고 과연 따라가는 작전을 펼칠 것이냐, 아닌 것 같아요. 선행을 가면 분명한 건 더 뜹니다. 근데 3번 비익조가 좀 빠릅니다. 3번 비익조가 빠르기 때문에 시트에는 무리해서 비익조를 넘어서지를 않는다.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한 발을 더 쓴다면 시트에는 충분히 지금 승부 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세력이라고 판단되고요. 여기에 4번 최고 명장 휴양 공백 후에 자이마필이 직전 경주는 재기전에서 오경환 기수가 전혀 승부할 마음이 없었죠. 늦발하고 후미권에서 그냥 마필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냥 등짝에 앉아만 있었는데, 오늘 4번 최고 명장 직전 경주는 실전 적응을 끝냈다라면 자 때려볼 만한 가치가 있고요. 7번 골드백은 또 1700 우승 마필, 그리고 1800에서 아쉽게 4차에 머물렀지만 요번 경주 적정거리인 1700에 다시 한번 도전한다. 자 7번 골드백 봐야 되겠죠. 그리고 9번 글로벌 벨리나 2번 댄싱 아이츠 이러한 마필들은 복병권 세력으로 한자리를 차지해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가져봅니다. 4번 최고 명장, 7번 골드백, 9번 글로벌 벨리의 3파전으로 압축 가능한 7경주가 되겠고요. 8경주 자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네, 8경주 국산 4군 1800m 경주입니다. 자 세 번째 승부처죠. 이번 경주는 축이 있어요. 8번 흑룡비상 무조건 놓고 때리면 되는 경주입니다. 흑룡비상이 1800m 처음으로 도전하고 있는데, 저는요 이번 8경주를 흑룡비상을 놓고 때리기 때문에 승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400도 안 됐던 마필이 1800에 될까? 무조건 돼요. 자 이번에는 조교 훈련량을 엄청나게 많이 늘려놨는데 지구력 보강을 상당히 많이 시켰죠. 더군다나 자 이 8번 흑룡비상이 신발이 무지무지하게 좋습니다. 더 이상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8경주는 흑룡비상 현장에서 머리가 팔릴지 아니면 머리로 안 팔리고 다른 마필들이 머리로 팔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흑룡비상은요 1800이 첫 도전이기 때문에 팔리긴 팔리되 인기 한 3-4위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가져봐야 되겠죠. 분명한 것은 하이플레이스나 희망대작전 또는 알아가야 이런 마필들이 좀 팔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이번 8경주는 필봉이는 흑룡비상을 가지고 승부한다. 필봉이가 지난주에 흑룡비상이 아니라 런던 약속을 가지고 또 승부했죠. 글로벌 퓨전이 대상 경주에서 이건 머리다. 글로벌 퓨전은 무조건 머리다. 진짜 머리 팔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글로벌 퓨전이 인기 한 3-4등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머리 팔리더라고요. 자 그게 조경호의 심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번에는 흑룡비상을 가지고 승부합니다. 자 8경주 필봉이는 흑룡비상을 가지고 제2의 스카이호크를 만들겠고요. 제2의 샌드킥, 제2의 아름다운 탄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제2의 마이키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흑룡비상 가지고 항구라는 경주 8경주입니다. 네 9경주입니다. 국산 1군 18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 1군 마필들 이번 경주 좀 재밌어 보여요. 9번 금화챔프는 웬만하면 또 온 것 같죠? 자, 금화챔프 3연속 우승 가능해 보이는 전력이죠. 물론 10번 탑포인트가 상당히 센 말은 맞아요. 자, 9살입니다. 22주라는 또 출주 공백을 거치면서 나오고 있는데, 10번 탑포인트 이제 나이가 9살이 되다 보니까 마방에서도 이제 아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때려야죠. 주행검사에서도 탑포인트가 보여준 능력 이거는
엄청나요. 그런데 요번에 조교를 시킬 때 모습에서도 휴양을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필은 짱짱하죠. 한 집에서 같이 나와 있는 골든노즈하고 붙어 다니면서 아주 세게 놔주는데, 자, 이 골든노즈가 상당히 빠른 말이고 또 능력이 되는 말인데 탑포인트가 더 잘 나갑니다. 그러면 10번 탑포인트 무조건 승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야, 여기에 또 슈트인이 지금 꿈틀꿈틀거리면서 거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컨디션도 회복을 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3번 슈트인도 또 한번 승부해볼 수 있는, 자, 승부 타이밍이라고 판단되고, 6번 스페셜 위인이 상태가 최상이죠. 지금 출전하고 있는 이 구경주에서는 9번 금화챔프 그리고 6번 스페셜 윈, 10번 탑포인트 세 마리가 상태가 가장 좋고요. 그 뒤에 3번 슈트인이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기타 다른 마필들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1군 마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닌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교대로라면은 금화챔프 놓고 6번 스페셜 윈 한 방을 까고 탑포인트 받쳐주고 슈트인 받쳐주면 되는 경주 아닌가 싶어집니다. 구경주는 금화챔프는 무조건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0경주 오늘의 마지막 승부경주 A급 메인 승부입니다. 네, 10경주는 오늘의 마지막 승부처예요. 혼합 1군 1800m 별정 경주인데요. 자, 오늘의 메인 승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A급 메인 승부. 요번 경주 지금 뭐 능력만 놓고 보면 5번 더프인, 6번 천하대승, 그리고 4번 놀루만세, 딱 세 마리 싸움으로 압축이 됩니다. 자, 이 세 마리 싸움으로 압축이 되는데 무슨 승부 경주야? 필봉이 저것도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배당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팬 여러분. 즉, 강축이 서 있는 경주에 강축을 넣고 골고루 팔릴 때 그런 경주에 배당이 나옵니다. 거기서 999가 나오는 거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지가 않고 배당이 안 나오는 경주는 엄청난 혼전 경주는 배당이 안 나와요. 잘 나와야 20-30배입니다. 요런 경주에서 삐끗하면 배당이 무지무지하게 크게 나오죠. 인기마 세 마리 중에 터프인이 제일 세요. 능력상 한수 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프인 놓고 골고루 팔릴 것 같아요. 자, 이 골고루 팔리는 가운데에 돌부만세를 노리고 가서 골고루 팔리는 걸 노리고 가느냐, 천하대승을 노리고 가기 때문에 승부냐, 그건 아니죠. 자, 터프인 놓고 천하대승이나 돌부만세 먹을 게 없어요. 배당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10경주에 꼭 노려야 될 마필, 정말 노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마필, 조교 때 무지무지하게 좋았던 마필, 또 인기 마필인데 완전히 썩어가고 있는 마필 잘라내면서 승부를 봐야죠. 터프인까지도 풀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일 뿐이고요. 터프인은 셉니다. 능력마예요. 명마입니다. 그러면 터프인에 붙여서 요거 중배당 10배, 10배에서 20배 사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 터프인 놓고 쫙 팔리기 때문에 먹을만하겠죠? 그래서 이번 10경주 제대로 된 때리고 바치는 승부로, 자, 팬 여러분들에게 터프인을 가지고 항구를 할 수 있는, 터프인이라는 강축을 가지고 항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승부처로 A급 메인 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0경주에서 필봉이의 어떠한 복병을 노리고 들어가서 항구라 시켜드리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봉이와 함께 10경주 A급 메인 승부에서 중배당으로 항구라 하시면서 1위 경마를 마무리 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1경주죠. 자, 오늘 1위 경마 마지막 경주입니다. 국산 상군 1400m 핸디캡 경주죠. 이번 경주에 물론 상승세에 있는 슈퍼양키, 대시보이 이러한 마필들이 요번에 자, 지금 승군전에 나서고 있는데 상태들은 여전히 좋습니다. 하지만 필봉이는 승군전에 나서고 있는 대시보이나 슈퍼양키보다 더 재미있게 보고 있는 마필이 있죠. 자, 1번 인천탱크 직전 경주에 골드진의 브레이브 마하 16배짜리 한 방으로 때려 먹을 때 인천탱크는 2%가 부족해 보인다, 오늘은 가도 안 된다, 잘랐습니다.
역시 인천 탱크가 3차에게 머물렀었죠. 그래서 필봉이와 함께 해주신 팬 여러분들은 이 12월 9일날 마지막 경주 11경주에서 골드진의 브레이브 마을을 한 방으로 때려 먹었던 그러한 경주예요. 근데 이번엔 1번 인천 탱크 대가리입니다. 직전 경주는 2% 부족했었죠. 오늘은 2%가 남는 것 같아요. 102%짜리. 자, 인천탱크 무조건 놓고 때린다. 1번 인천탱크는 무조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재밌어 보이는 마필은 3번 번개돌이죠. 이 3번 번개돌이가 지금까지 보여준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여준 게 아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마필이 직전 경주 때도 상태가 상당히 많이 좋았었는데 전혀 승부가 없었고요. 또 이번에 장추열 기수가 3kg의 감량을 안고 출전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마필은 여전히 살아있다. 여전히 좋더라. 그래서 3번 번개돌이 요 마필을 배당 마필로 한번 노림수를 줄만하고, 여기에 5번 미스터 스마일도 또 출중 공백이 좀 있었던 마필이었죠. 휴양을 갔다 와서 출중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김정준 기수가 뭐 이 마필 승부를 전혀 안 했는데 오늘은 제대로 또 준비를 해갖고 나오면서 조인공 기수가 기승을 했다. 그럼 5번 미스터 스마일도 요거 승부예요. 자, 5번 미스터 스마일 요거 승부고요. 4번 온수리 능력마저 많이 쥐어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마필도 직전에 1800m에서 부러졌는데요. 오늘은 1400 적정거리에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력입상 가능한 세력 4번 운수리까지 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슈퍼양키가 워낙 상승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나름 팔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슈퍼양키 잘라야 될 것 같네요. 자, 12번 슈퍼양키 자르고 1번 인천탱크에 자 5번 미스터 스마일, 4번 온수리 두 방이면 되겠죠? 배당이 나온다면 3번 번개돌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11경주 예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위 경마의 모든 예상이 끝났는데요. 자, 이번 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배당만 노리지 마시고요. 자, 먹을 수 있는 경주 차곡차곡 먹다 보면 충분히 많은 돈으로, 많은 환수로, 많은 적중과 많은 환수로 이길 수 있는 일요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요일 경마 우리 팬 여러분들 모두 다 건승하시고요. 또 대박나는 일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1월 3주차 경마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